주한일본대사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한일본대사관은 1965년 6월 30일 주 서울 제외사무소가 개설된 것이 시초입니다. 그후 1965년 12월 18일 임시 대리대사를 파견하며 주 대한민국 일본 대사관이 정식 업무를 개시하게 됩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은 정치, 경제, 영사, 문화 교류 등 양국 간의 다양한 교류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근접 국가로서 오랜 시간 인적 교류를 맺어온 만큼 대사관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최근 몇 년간 교류가 확장되면서 본관을 중심으로 자국민 보호와 사증 발급을 담당하는 영사부, 문화 교류와 대외 홍보를 담당하는 공보문화원까지 총 3개소로 나뉘어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부산, 대구, 울산광역시를 포함하여 경상도를 관할하는 주 부산 일본국 총영사관과 제주도를 관할하는 주 제주 일본국 총영사관까지 2개의 총영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의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어떤 나라보다 큰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 교류가 많은 만큼 공보문화원의 역할도 큽니다. 일본 전통 예술부터 현대 문화까지 일본의 다양한 문화를 함께 배우고 공유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공보문화원은 전시, 공연, 워크숍, 콘테스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과 7월에는 방학을 맞은 초, 중, 고 대학생을 비롯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 전시와 체험, 워크숍 등이 어우러진 신년 일본 문화 소개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여름 행사에 맞춰 일본 가요 대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도 일본어 연극 발표 대회, 일본어 스피치 대회, 대학생 일본어 디베이트 대회를 관련 기관과 공동 개최 중입니다. 일본어를 잘하는 사람만큼 언어 관련 대회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그만큼 주한 일본 대사관에 입사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관 채용에 지원하길 원한다면 JLPT N1급을 보유한 일본어 능력을 요구합니다. 일한 통역이나 번역 업무 경험자 혹은 일본 기업 근무로 관련 직무 경험자 등을 우대합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일본어로 쓴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 니쥬메이크는 합격을 위한 국영문 이력서 작성부터 면접 준비 그리고 연봉 협상을 통한 최종 합격까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취업과 이직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취업시까지 합격시까지 신입부터 경력직, 그리고 임원진을 위한 1대1 맞춤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니쥬메이크는 외국계 기업 취업 사이트 잡포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외국계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